과일값이 3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국제 효과도 뛰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한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상승했습니다. 지난 1월 2%대로 떨어져 안정세에 접어드는 듯했던 물가 상승률이 한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20.9%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신선 과실값이 41.2% 급등해 32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전년보다 귤과 사과는 70% 이상, 배도 60% 넘게 값이 뛰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 하락폭도 1.5%에 그쳤고,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기료도 작년 5월, 6월 뭐 이때 올랐었고 지역 난방비도 6월, 7월에 올랐었고 상수도료도 1년에 걸쳐서 좀 누차로 많은 지역에서 올랐었거든요. 정부는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까지 600억 원을 할인 지원에 투입하고 수입 과일 관세도 추가로 인하합니다. 사과, 대파 등 13개 품목에 대한 납품 단가 지원을 위해 예산을 당초 15억 원에서 20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유통업체의 판매 가격에 직접 연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상수급 안정 대책반을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1일 모니터링하고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식품업계도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하락 시에는 제때 그리고 하락분만큼 제대로 내려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한국은행은 농산물 등 생활 물가가 당분간 높을 수 있어 물가 둔화 흐름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